안녕하세요. 섹션 9의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Millions of tons of plastics is produced. 자, million은 수백만을 말합니다. Millions of tons, 수백만 톤의 plastic is produced, 만들어집니다. Produce, 만들다, 생산하다,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Millions of tons of plastics is produced. 물론 플라스틱이 물질 명사니까 현 단수형으로 취급해서 is produced가 사용됐고요. And thrown away is produced and is thrown away 대 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면 비동사 한번 동일한 게 반복될 경우에 생략됩니다. 그래서 thrown away도 수동태입니다. thrown away, 버려진다, 버려진다. each year, 매년. 매년 생산되고 또 throw, 버려집니다. away, 멀리 던져진다. throw away, 버려집니다. each year, 매년이죠, 매년. Moreover, 게다가, moreover, 게다가, this plastic waste stays 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plastic 폐기물이에요. waste, 폐기물. 버리다라는 뜻도 있죠. 이 plastic 폐기물은 stays, 머문다. in landfills, 쓰레기 매립지를 말하는데요. in landfills, 쓰레기 매립지. To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To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Before breaking down. Breakdown은 분해하다라는 뜻인데 분해하기 전에, 그러니까 분해되기 전에, 즉 분해되기 전에 너무 오래 먹는다. 즉 분해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too long before breaking down.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결국에 분해가 되어집니다. 의미를 그대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A solution, 해결책이죠. To these problems,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However, 그러나, may have been discovered, 발견되었을지 모른다. 발견되었을지 모른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혹시 발견되었을지 몰라요. 이게 잘 되면 이런 얘기예요. May have been discovered. 물론 may have PP가 뭐뭐 이었을지 모른다라는 뜻 기억하시고요. 뭐뭐 이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may have been destroyed라고 해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수동태 형태라는 것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may have been PP 뭐뭐 되어졌을지 모른다. 발견되어졌을지 모른다. by accident 우연히 우연히 by accident. accident의 원래 뜻은 사고라는 뜻이죠. 우연히 발생한 일 by accident 우연히 말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까? One day 어느 날 말이죠. A beekeeper. 자, bee는 벌이고요. keeper는 지키는 사람, 벌을 지키는 사람. 이 벌을 왜 지킬까요? 벌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양봉업자입니다. 양봉업자. 이 벌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벌 꿀을 판매하는 사람들 바로 양봉업자야. Beekeeper, who 그 사람 어떤 양봉업자면 who is also a scientist 그 사람 또한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과학자인 양봉업자는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Who is also a scientist인데 이 사람이 removed 자 제거했다 제거했다 자 removed 제거했다 자 여러분 양봉을 할 때 이 벌을 끌어들여서 벌이 이제 꿀을 많이 갖다 놓으면은 이 벌들과 다른 것들 없이 거기 벌집을 가지고 이 꿀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사람이 removed 했다는 얘기는 이제 벌집에서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거했다, 떼어냈다는 겁니다. remove, 제거했습니다. some waxworms,
worm은 벌레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벌집 나방 애벌레를 from beehive 그녀의 벌집에서 애벌레를 떼어내야 상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remove A from B. A에서 B를 remove A from B. A를 B에서 제거하다. 그녀의 그 벌집에서 제거했어요. Waxworms usually eat. 이 벌집 나방 애벌레는 usually는 보통 eat 먹는데요. 먹습니다. The wax. Wax는 밀랍이죠. 밀랍을 in beehives 벌집에 있는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밀랍 형식으로 만들어진데 그 밀랍 wax를 먹는 거예요. Wax. The wax를 말이죠. In beehives 벌집 안에 있는. 자, after putting them 얘네들을 또 치워도 다시 오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 After putting them 그것들을 넣은 후에 after I 뭐뭐 한것 이후에 after putting them 어디다 in a plastic bag 비닐봉지에다가 이제 넣었죠. 넣은 이후에 she found 그녀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found that year they had eaten 자 그녀가 발견했던 것보다 그 이전 시점에 이 벌집 나방 애벌레들이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had eaten을 사용했습니다. had eaten holes. 자, 먹었어요. 먹어서 뭐? holes in the bag. 그래서 구멍을 낸다는 뜻입니다. eat a hole. 자, 갉아서 hole. 구멍을 갉아내는 거니까 구멍을 내다. had eaten holes. hole이 구멍입니다. hole. 구멍을 냈습니다. in the bag. 바로 이 벌집 나방 애벌레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너무나도 신기하죠? 플라스틱은 보통 이런 벌레나 이런 걸 담아놓으면 밖으로 못 나오는데 이 벌집 나방 애벌레가 구멍을 낸 거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To find out more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부사적 용법이죠? Scientists 이제는 과학자들이 conducted 자, conduct는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 하다. 여기서 하다 뭘 했다? An experiment 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 conducted an experiment 실험을 했다. 많이 사용되는 거죠? Conducted a research 연구를 했다. Conducted a survey 조사를 했다. 이 conduct 어떤 걸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Experiment 실험을 말입니다. 자, they put 그들은 넣었다. 100 wax worms. 100마리의 벌집 나방 애벌레를 말입니다. 어디다가? In a plastic bag. 비닐봉지 안에. The wax worms ate. 벌집 나방 애벌레가 먹었다. 92mg of plastic. 92mg의 플라스틱을 말이야. In 12 hours. 단 12시간. 동안 말이지. 자, 근데 여기 커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된 계속적 용법인데요. 자, 계속적 용법. 그러면 그런데 말이야. 그거는 자, 12시간 동안에 92mg을 먹었던 것을 말한 겁니다. Which is more 더 많아. 뭐보다 than more 더 많아. 뭘만큼 1000 times faster than any other creature. 자, 여기에서 which is more than 1000 times faster. 자, 1000배나 더 빠른 것 이상이었어. 뭐보다 than any other creature. any 어떤 other 다른 어떤 다른 creature는 생물이에요. 어떤 다른 생물보다 천배나 더 빠른, 천배나 더 빨랐다라는 얘기죠. 놀랍죠? The waxworm's secret is 이 벌집 나방 애벌레의 비밀은 is their saliva. Saliva 타액이에요. 타액. 우리가 타액, 침이죠. It's saliva 타액이다.
It causes, 그것이 유발하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죠. Plastic을 too quickly break down, 빠르게 분해하도록 발생시켰다. Cause A to 동사원형, cause A to 동사원형, A가 뭐뭐 하게 하다. 플라스틱이 빨리 분해되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Cause A to 동사원형,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scientists hope, 과학자들은 희망합니다. 무엇을? To create, 만들 것을, create, 만들어내는 것, 무엇을? Sprays. 자, 여기서 지금 타액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스프레이를 만드는 거,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제 분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스프레이, 어떤 스프레이? That work, 작용하는, like waxworm saliva, 이 벌집 나방 애벌레의 타액과 같이, 타액처럼, like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If they are successful, 만약에 그것들이 성공한다면, 만약에 they are successful, 성공적이라면, it will help, 그것은 도와줄 거야. us, 우리가, get rid of, 없애다라는 뜻이죠. get rid of our plastic waste, 우리의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말이지. 자,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돕다. 바로 그렇게 그 스프레이가 그것이 도와줄 거야. 우리가 get rid of, 제거하도록 무엇을? Our plastic waste, 우리의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섹션 9의 두 번째 지문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건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자, 글쓴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아, 이 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적인 노력보다도 좀더 자연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서 벌집 나방 애벌레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글쓴이가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제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How to reduce plastic waste. 자, how to 동사원형, 줄이는 방법, reduce는 줄이다니까, 줄이는 방법, 무엇을? 플라스틱 폐기물을. 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플라스틱을 빨리 분해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떤 자연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2번, the danger of waxworm saliva, 위험, 벌집 나방 애벌레의 타액, 침이에요. 흔히 말하는 타액의 말이야. 위험성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쓰레기를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주 유익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a natural solution, 자연적 해결책 for plastic waste, 플라스틱 폐기물의 쓰레기의 정답이 3번이 되겠죠. 4번 볼까요? The process of breaking down plastic,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과정의 process는 과정입니다. of breaking down plastic,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5번, the effect, 효과죠.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효과, 영향이죠. released from plants, 플라스틱에서 방출되는. release는 방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release, 방출하다. released, 방출되는. 네,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밑줄 친 these, 2번 문제, these problem에 해당되는 것, 여러분 내용 잘 파악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자, who discovered waxworms? 누가 벌집 나방 애벌레를 발견했는가? waxworms를. 자, 벌집 나방 애벌레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2번, what do waxworms usually, waxworms가 벌집 나방 애벌레가 뭐 보통 뭘 먹니? 3번, how fast, 얼마나 빨리 can waxworms eat plastic, 얼마나 빨리 이 벌집 나방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가, 플라스틱을. 4번, what can we use,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지?
Vixarum. 무엇에 Vixarum이를 사용할 수 있을까? 5번. How? 어떻게? Vixarum saliva work. 이 벌집나무 애벌레의 타액이 work on plastic에 작용을 하는가? 네, 이런 내용들. 정답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밑줄친 it가 가리키는 것. 바로 여러분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을 잘 들으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연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함께 다뤄봤는데요. 네, 우리 환경과 자연에 대한 부분,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학문,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호기심, 궁금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또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런 기쁨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